아니요, 영상인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그 미용 중고 의자 한번 보러 왔습니다. 기자재 한번 보러 왔는데요. 한번 같이 보시죠. 네. 사장님, 가격 잘 해주실 거죠? 아, 그럼요. 네. 잘 해드려야죠. 사장님이 잘 해주신대요. 네,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참, 중고 의자들은 참 미용 기구들은 보면 다 지하에 있어. 제가 막 기계랑 이번에 좀 몇 개 필요해 갖고, 예, 또 예쁜 거 있으면 좀 보러 왔습니다. 오호, 의자 깔끔한데요? 네. 뒤에 목받침 있는 건 없어요, 사장님? 목받침 있는 건? 아니, 아니, 요거 뒤에. 그니까. 아, 있는 건데, 이건 다른 거예요?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? 아, 자, 한번, 일단 누워볼게요. 좀 누워봐야 되니까. 요거는 그냥, 아, 이렇게. 네, 예, 반자동입니다. 예. 편한데? 편하세요? 와이프가 가가지고 5분 이상 누워있고, 쓰라고 그래갖고, 5분 좀 누워있겠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네. 네, 괜찮아요. 거울. 색깔, 뭐, 종류는 이제 이런 게 제일 잘 나가는 점이니까. 이건 좀 불편하다. 아, 뭐. 네, 이것만 못하네.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, 내가 그 다시 보냈어요. 여기 밑에 발판이 원목으로 돼 있어요. 네. 그거 생각하시면. 이것도 별로. 발판이 이제 여기 딱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거죠. 이것만 못하는데? 이것만 못해요? 네. 이게 좀 더 편하네. 요거하고 또 요 정도 급으로 뭐 다른 건 없어요?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. 네. 계속 불티나게 나가버립니다. 일단은 킵. 킵. 예. 네. 이거. 예? 얘기한 거. 예, 가격, 그 가격으로. 예. 이게 편안하고. 예. 치료도 있고, 예. 예, 청가리는 해주실 거잖아요. 요거요? 예. 근데 이걸 만약에 청가리를 하게 되면. 가격 추가? 이거는. 예. 아, 이 사장님이 또 가격을 또 더 받네요. 제가 또 이러면 또 곤란한데. 더 받는 게 아니고, 청가리 가격 차이. 예. 중고는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데, 예. 만약에 청가리를 하게 되면. 예. 많이. 하여튼 뭐 이거하고 한 대 더 있어요? 네. 아, 얼룩은 없죠? 네, 얼룩은 없어요. 샴푸실 이번에 제가 삼성동에다가 이제 조금 샵 이전을 하는데 지금 샴푸대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새 것도 한번 보고 있는데 중고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의자는 또 어떤 거 있어요? 의자. 네. 중고품 의자 막 새 거 막 엄청 다양해요. 예. 막 LED 간판도 80, 있고. 80. 예. 그래, 근데 뭐 이제, 근데 그게 그렇게 되잖아. 제 거 이제 쓰던 것도 여기서 이제 팔고, 새 거를 살 건 사고, 중고 같은 새 것도 있으면 살까 생각 중입니다. 그쵸? 와. 진짜 미용 기구 진짜 많네요. 네. 이 샴푸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, 저는. 가격 대비 깨끗하고 누워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사기로 결정. 네. 네. 와, 엄청 다양하네요. 네. 수가 있으니까 깨끗하게. 네. 지금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저거예요. 이거 전동으로 돼요? 그럼, 아, 다, 의자는 다 되는 거예요. 이거 편하다. 네, 제일 잘 나가요. 때도 안 타고 괜찮겠는데? 네. 색상은 뭐, 이제 마음대로 이제 나중에 또 네. 보시고, 네.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. 오늘은 중고시장 한번 갔다 왔거든요. 근데, 생각보다, 새 제품하고 가격 차이는 좀 나더라고요. 좀 났는데 일단은 좀 중고 제품은 아무래도 잘 사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잘 사고 또 이렇게 고장 나면 또 이렇게 AS 문제가 좀 우리
미용 기기들은 조금 애매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사야 될, 잘 사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오늘 제품들 보는데 샴푸 의자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. 되게 편하더라고요. 저희 거 지금 다 전동인데 이제 좀 부피가 커가지고 이제 좀 작으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편한 의자 찾고 있었거든요. 근데 한번 갔다 와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 아마 그거 살 것 같아요. 가격은 사장님이 한 대당 45만 원 주기로 했거든요. 근데 좀 어차피 저희 거 샴푸 의자랑 이렇게 교환하면서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부르겠죠? 예. 45만원 말했는데 한 대당 뭐 가격은 엄청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제 생각엔. 그래서 의자는 샴푸 의자는 그걸로 하고 보고 미용 체어는 사장님이 얼마나 가격을 잘해주냐에 따라서 미용 체어는 그게 새 건데 30만원 부르더라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내고가 가능할 것 같아요. 예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예. 그리고 헤어 모델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예, 문의 주세요. 예, 또 미용사도 괜찮고요. 저는 다 좋습니다. 예, 그래서 머리 좀 특이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뭐 좀 스타일 난 이런 스타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상담해서 함께 영상 찍으면서 머리 멋있게 해드릴게요. 예쁘게 아름답게 해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 찾아오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? 다음에 또 봬요.